안녕하십니까. 아침마당에서 어머니께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가수 가윤입니다. 네. 저는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. 저는 노점에서 장사도 하고 식당 서빙에 중국집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. 너무나 힘들었지만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. 그런데 큰아들이 6학년 때 신경모세포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저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. 저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주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빚도 많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쳐갔습니다.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. 어머니는 9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.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너무나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하늘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이 정도면 더 이상 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. 순간 저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? 그렇지. 큰아이는 언제 암이 재발될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. 그리고는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큰아들은 1년에 한 번 안 검진만 하면 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. 어머니도 재발 없이 5년을 잘 넘겨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빚도 갚아가며 살게 되었습니다. 잘했다. 그런데 어머니가 5년째 투병을 잘 하시다 암이 신장 쪽으로 전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. 게다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. 어머니는 아침마당의 찐팬이십니다.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침마당 PD님께 전화를 받은 날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.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. 오늘 이 무대는 하늘나라에서 어머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아들과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멋진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아유 힘든 사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정이 격해지셔서 어떻게 물도 한 모금 하실까요? 네네. 아이고 어머니가 아마 하늘에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. 맞습니다.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. 자, 가윤 씨가 준비한 무대 선보이겠습니다. 홍자의 어떻게 살아. 아자아자. 사랑이 떠나요 날이 지면 멀어져 가는 사랑이 안타까워 울게 해요. 뒤돌아 다시 올까 봐 데려가.
사랑이 떠나요 보고 풀면 어떡해요 멀어져 가는 사랑이 서러워서 울게 해요 뒤돌아 다시 올까 봐 Yes.